오늘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사야 하는 마지막 날인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당금 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204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주보다는 여전히 대선 테마주 매매 열을 올린 모습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사야 하는 배당 기준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4.42포인트 오른 2042.17에 마감했습니다. 당장 내일 발생하기 마련인 배당락 충격에 대비하기보다 증가 추세에 있는 배당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은 2년 전보다 0.39%포인트 높아진 1.52%. 코스피 200의 경우 최대 1.7%까지 기록할 거란 분석도 나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웃돌 전망입니다. 현금 배당은 또 사상 최대치인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연말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경우 최근 4거래일 동안 총 5,908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주보다 정치 테마주 매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된 고려산업은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1.64% 상승했고, 거래 대금이 900억 원을 돌파하며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앤코와 파인디앤씨, 광림 등도 거래 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된 반기문 테마주 큐로홀딩스는 3.92% 급등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는 0.27% 상승했는데 그쳐 코스피 지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2원 오른 1207.6원에 거래를 마치며 9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